어린이 과학 뉴스 10월 소식입니다. 매년 10월이 되면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는데요. 올해로 123회째를 맞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노벨상 대신 노벨의 친척인 이그나시우스 노벨의 유산으로 창립된 이그노벨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노벨상만 알고 있었는데 이그노벨상이란 다소 생소한 이름의 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그노벨상은 어떤 상인가요? 노벨상을 패러디해서 만든 상입니다. 엉뚱하고 기발한 연구를 한 과학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상이지요. 유쾌하고 기발한 이그노벨상에는 어떤 분야를 대상으로 상을 주는 건가요? 문학상, 의학상, 물리학상 등 10개 부문의 논문을 심사해서 상을 수여합니다. 수상자는 10조 달러짜리 가차 지폐와 직접 조립해야 하는 트로피를 받지요. 올해 공중보건상에서 한국인 과학자가 수상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주제로 상을 받은 건가요? 미국 스탠퍼드대 비뇨기의학과 박승민 박사는 바로 인공지능이 적용된 스마트 변기로 상을 받았습니다. AI가 변기에도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신기한데 스마트 변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공지능과 과학 센서를 활용해서 똥과 오줌의 형태, 양, 색깔, 낙하 속도, 변기에 앉아있는 시간 등을 분석해서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관찰합니다. 예를 들어 똥이 뱃속에 얼마나 오래 머무르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모양을 관찰하면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을 진단할 수 있지요. 변기는 개인용이 아닌데 여러 사람이 변기를 사용해도 어떻게 개인별로 구분이 가능한 건가요? 여러 사람이 변기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센서가 약 35개에서 37개의 항문 주름의 패턴을 인식하여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지요. 이 스마트 변기는 AI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나요? 2017년에 구글, 트위터, 블로그 등을 뒤져서 2,364장의 사진을 찾아 AI를 학습시켰다고 합니다. 지금은 약 2만 장이 모여 있고 앞으로 10만 장까지 더 모을 거라고 합니다. 이런 기발한 스마트 변기를 우주인들도 사용할 거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2021년에 박승민 박사는 나사에서 주최한 워크숍에 초대를 받고 우주인이 건강을 관찰하는 데 스마트 변기가 아주 유용할 수 있다는 걸 강조했다고 합니다. 지구에서 화성을 가는 데는 최소한 7개월 이상이 걸리게 되는데 지구의 의사를 연결하지 않아도 스마트 변기가 우주인의 건강을 살펴보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저희는 공중보건상에만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 다른 분야에 기발하고 유쾌한 과학이 있으니까 궁금한 점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과학 그 자체가 즐겁고 훌륭한 모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뉴스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